이 센스. 내가 보니까 정현승이 커졌더라고요. 오늘 이랬으면 다 가려. 약간 뒤로 또 뺄 뻔했죠. 자, 오늘은 그 동혁이 신지니까 네? 아, 네, 이제 신지 키가 커서 오늘 저기 젊은 그 친구들 좀 만난 것 같고 막 LG는 끌고 올 거예요, 우리 오늘 노래 강사님이. 그래서 오늘은 뭐 다른 거 하기 이전에 분위기 그대로 아까 앞에 우리 박계재 노래 강사님께서 잘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박계재 가수님의 초청 공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시다. 이 정도는 아까보다 다시 박수! 예요. 한 번. 제가 진짜 하루종일 어제부터 계속 하루종일 노래를 하다보니까 목이 좀 시원찮긴 해요. 근데 이렇게 막 부리기 빼야 되겠지만 저는 오늘 다른 노래 보고 싶습니다. 조항조씨 신곡인데 수고했다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노래 부를 때는 자기 자신의 가슴을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내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수고했다라는 그런 노래인데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조항조 노래 수고했다. 자신들한테 부른 노래예요.
하고 원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은혜 주시기 때문에 안 됩니다. 오늘 조금 빨리 시작할게요. 오실 분들 다 오신 것 같아가지고 빨리 시작할 건데, 나중에 지금 이게 실시간 라이브로 나가고 있으니까 주변에 이제 지금 다섯 방에 꾸려놨거든요. 보시다가 핸드폰으로 주변에 보실 분들 있으면 복사해서 그대로 날려주시면 다른 분들도 지금 이 현장 분위기를 그대로 보실 수 있으니까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찾아주신 분이 많아가지고, 찾아주신 분들 그래도 또 인사는 좀 드리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네. 그거 있잖아요. 제가 핸드폰이 저기 있어가지고 그거 좀 세자의 핸드폰 좀 주세요. 네. 오늘 가끔 우리 센터장님의 이 재치에 제가 올린 거 보고 전체 보고 해주셔야죠. 네. 우리 재밌죠? 바로 해주신 쭈봉이봉이봉이 선생님이 5만원 참여해주셨습니다. 5만원 참여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신님은 몸이 안 좋아서 오시지 못했지만 한명수 선생님이 5만원 참여해주셨습니다. 강의해주셨던 강태길 선생님도 5만원 참여해주셨어요. 15년 신옥쌤하고 무슨 관계지요? 사랑하는 사이. 일단 남자니까? 네. 그리고 우리 최명수 라인댄스 선생님께서 또 5만원 참여해주셨습니다. 이분은 그 뭐야, 사회과제 동기시지. 네. 그리고 이순영 선생님께서 10만원 참여해주셨습니다. 10만원. 자, 우리 박세현 선생님. 사장님은 아닌데 만두집 사장님이신데 오늘 떡 맛있는 떡을 찾으러 오셨어요. 야, 경선에 팔기가 무섭네. 그리고 윤경엽 선생님, 유일하게 우리 젊은 남자. 그냥 앞에 연습만 보이네, 연습만. 네, 강제로 했답니다. 이준수 우리 지부장님이 5만원 참여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김웅정 아버지. 네, 우리 젊은 오빠께서 또 우리 아버지도 또 유명하시거든요. 엄마도 참여해주셨습니다. 아까 닭집사장님 봤어요? 우리 매달가는 닭집사장님이 예, 오늘 맞아요. 치킨 두 마리, 프라이드 두 마리 참여해주셨어요. 경은 강사님 지금 양산에 수업하러 갔는데 또 수박 다리 사와가지고 다 다른 거 가지고 참여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큰일 그죠? 마음 그렇지만 어쨌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또 힘내시라고 확정하면서 10만원 또 찬조를 주셨네요. 매주 풍성한데 오늘 왜 국민 강사님한테 이렇게 열광하는지 다 왜 그런지 오늘 알 수 있겠죠? 네, 나중에 나올 때 여러분들의 좀 큰 박수가 또 필요합니다. 왜냐면 처음으로 강의를 하는 자리이고 조례 강사, 왜냐면 제가 풍성 강사 처음 할 때는 어떻게 했는지 아는데 조례 강사를 처음 하는지라 거기다가 워크샵 갔다가 우리 사무실 워크샵 갔다가 그 섬 마을에 무작정 찾아가고 강의를 나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다음 주 강의하러 간대요, 어르신들한테. 그래서 이제 데뷔 무대가 되니까 여러분들의 응원을 많이 해주시고, 몰라도 모르는 척, 알아도 모르는 척 해주시는 센스. 자, 그래서 오늘 좀 일찍 시작을 할게요. 우리 강사님 준비됐나요? 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의 큰 박수로 오늘 데뷔하는 문희호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들은 저에게 뭐다? 마루타입니다. 자, 우리 그 제목에 보신 것처럼 제가 이수도에 가서 노래 강의를 하게 되었어요. 앞에 우리 시간이 좀 많아서 선생님들끼리 이렇게 놀러를 가려고 했었는데 다 또 한가하다니 하다고 하더만 놀러 가자니 또 바쁘다네. 그래서
그래서 저희 대표님, 본부장님, 그리고 이순영 강사님 저하고 이렇게 이수동 거제도에 있는 작은 섬에 놀러 갔었어요. 연수예요. 근데 우리 나눔대로 또 멋진 타이틀을 달고 갔어. 뭐 워크샵, 오리엔테이션, 뭐 용량 강화 이런 거 있어. 동남아. 동남아가 정말 우리가 핵 포인트였는데 동남아 뜻을 아세요? 네. 뭐예요? 동남아. 맞아. 역시 똑똑하네. 동남아. 예, 동네 남아 돌아가지고 우리가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 우리는 외박에도 찾는 사람도 없어. 그래서 갔는데 우리 나름대로 진짜 역량 강화를 했어요. 비가 엄청나게 태풍이라서 왔는데 나름대로 우리 열심히 전망대까지 올라가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또 우리가 돌아왔어. 돌아왔는데 우리가 또 강사잖아. 그럼 또 뭘 하겠어요 우리가. 블로그도 하고 유튜브도 올리고 그랬어. 또 우리 대표님이 네이버 검색 1순위잖아.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연락이 왔어요. 마을 활성화를 하시는 분이 연락이 와서 나인댄스랑 노래 강의를 좀 해달라고 했는데 아, 또 노래 강의는 꼭 저보고 해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노래 제가 할 수 있다고 사실 제가 노래의 노차도 잘 모르거든요. 아, 할 수 있다고 다 이렇게 했는데 또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노래 자격증을 1년 전에 따놨어요. 네, 그러니까 또 할 수 있었던 거였죠. 자격증은 언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신 있게 시작을 해서 저 앰프 기계도 이제 우리 사무실 건데 하니까 기계 전원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났어. 근데 어떻게 또 요 기재 선생님을 딱 만나게 된 거야. 그래서 제가 딱 붙였죠. 제가 또 얼굴이 좀 예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좀 해주세요 이러니 선생님이 딱 이러시는 거야. 어디 가는데? 이수도 섬에 가는데 그거 내 나와있네. 네가 와봐. 일단 제가 가게 됐습니다. 몇 시간 가는 2시간이요. 이 2시간 얼굴도 안 되는데 그 계기 얼굴이 큰일 났네. 일단 노래 한번 해봐라 이러시는 거야. 딱 노래를 했어요. 1절만 딱 끄시더니 하시더라고요. 이 노래 노자도 모르네. 그때부터 사실 이게 시간이 한 3주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정말 노력을 제가 했습니다. 와서 또 하고 또 하고 선생님 가르쳐주세요. 그래서 티칭도 받고 또 우리 노래 교실에 또 제가 접수해서 금금을 들이가지고 또 하고 또 우리 저기 이수경 선생님이 또 가르쳐주세요. 이거는 정말 선배님들이 계시니까 배울 수밖에 없더라고요. 혼자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예, 네, 많이 부족할 거예요. 그래도 또 이렇게 탁 찌르보면서 니가 잘하나 이러지 마시고 아 정말 노력을 많이 했구나 하는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봐주면 제가 또 이 한 시간을 정말 더 열심히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시작을 할게요. 그러면 제가 오늘 이렇게 팜플렛 하는 수업 보이시죠?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이거가 누구예요? 저예요. 자, 우리 선생님도 이렇게 갖다 주셨고 타이밍을 빨리 못 맞춰. 시원하게 대충해서 맞춰주면서 또 뚜닥뚜닥 뚜렷뚜렷
있어요? 양파! 양파! 또! 대파! 대파! 또! 쩡파! 쩡파! 또! 양파! 양파! 반양파! 응파! 응파! 호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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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파 말했잖아요, 선생님. 아파! 아파! 그렇지! 자, 어깨를 하면서 양파! 양파! 그 다음 뭐예요? 그러니까 아파 이러면 어떻게? 아파 한번 해봅니다. 양파 아파 멋이 안 맞아. 양파 뭐 어디에 뭐 하나 나오고 대파 시작. 양파 대파 쪽파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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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안 돼요. 안 아프다고 해야 돼. 자 이제 어깨 좀 풀었으니까 우리 내가도 어때서는 전국민이 다 좋아하시잖아요. 어르신들도 다 좋아하고 그런데 율동을 하나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하실게요. 자 손을 먼저 들어서 야 선생님 나는 마이크 들었잖아. 두 손으로 좀 해라. 자 손을 들고 야 침에 이런 거 대고 엄마한테 얘도 좀 엄마 엄마가 다 급하잖아 많이 움직여 그냥 내 나이도 해서 오늘은 나이도 버리고 세월도 버릴 거야. 어디로 버릴까요? 우리 집 신랑한테.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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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멀리도 멀리. 자 우리 바닷가 이수도 이수 오 이수도로 버린다 그러면 내 나이가 돼서 내 나이가 어때서 버리고 버리고 사랑해 나이가 엉덩이 나이요. 마음은 하나요. 반대손 느낌도 하나요. 요 사람을 딱 봐야 되기 때문에 그대만 정말 내 사랑이 애교 들고 눈물 눈물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 내 나이가 어때 나리로 주부에서 어느 날 할 때 팔목 운동하는 거예요. 돌리고 또 내려오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얼마나 할 수 있으면서 지금 재밌게 하고 보는 거예요. 거울을 보면서 엉덩이도 흔들고 해야 되겠죠? 네. 자 이거예요. 간단하죠? 그런데 이제 이거 하기 전에 우리 여기서 오늘 싸디슨 자매들은요 제가 못해서 같이 또 노래로 하고 전사하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제가 남편입니다. 제가 부인입니다. 아빠도 보이죠? 네. 저 굉장히 애교도 많은데 어쩌다가 제가 남자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자, 가볼게요. 예쁘게 봐주세요.
있는 이유가 가사에 사랑하기가 딱 좋은 나이라고 했어요.
이 노래가 할 수 있기가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도 사랑을 할 수 있는데 또 이렇게 이런데 안 오는 사람들은 옆에 있는 사람 이해를 못해. 그렇게 하는 거. 그러면은 야, 네 나이가 며칠째 사랑을 한단 말이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는 또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한다? 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숫자에 불과 묻지 마라. 묻지 마세요. 묻지 마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자, 묻지 마세요. 가보도록 할게요.
오고 싶은 거 혼자 오게 또 멀쩡해가지고 친구도 데리고 오려고 하는 거라. 야, 너 좀 가자. 그거 5천 원만 내면 된다더라. 이러는데 친구가 아파서 내 못 간다. 이러면 입장기고. 그죠? 그러니까 옆에 그 친구도 건강해야 되겠죠. 나도 건강하고 친구도 건강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직접 친구한테 보약 한 잔 한번 먹어볼까요? 보약 딱 이거 억지로미기 억지로미기 보약을 그렇지? 친구가 여기 근데 이제 보약이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일이 없어. 보약도 비싸. 그러니까 보약을 보내주는데 이렇게 같이 함께 해줄 수 있고 웃어줄 수 있는 게 바로 그게 보약이지. 뭐 보약이겠습니까? 그렇죠? 보약 같은 친구 같이 불러보도록 할게요. 닦아요. 닦고
바르게 발라야 되고, 그렇죠. 자, 머리를 먼저 빗고, 이거는 제가 하는 그대로 할 거예요. 나도 내 선생님이니까. 내 딸 하면 돼요. 자, 머리 빗고, 바르고, 두 손으로 해놨고. 자, 바르고 바르고 자, 길이고 길이고 자, 지라고 지라고 자, 말을 좀 같이 하세요. 안 오네요.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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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재미없어. 길이고 길이고 이래야 돼. 알았죠? 자, 갑니다. 시작. 길이고 길이고 자, 바르고 바르고 자, 길이고 길이고 자. 이 특혜 되는데 다 하고 있는 다음에 이거 옷에 오래됐죠. 그다음에 네 번, 두 번, 한 번으로 할 거예요. 빨리 가볼게요. 시작. 이고 믿고 자자 말고 말고 자자 이고 이고 자자 지라고 지라고 자자 믿고 자 말고 자 이고 자 지라고 믿고 말고 이고 지라고 그래도 잘하네. 오작 책을 내보라는 거 누가 가르쳐줬어요? 예쁘게 해갖고 여기 왔는데 옆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나 예쁘나 한번 해봐. 아, 나 예쁘다. 이거 봐, 애교물이라는 게 훨씬 부끄럽죠. 부끄럽죠. 근데 옛날에는 제 시대까지만 해도 저는 애교 많이 부리고 살았어요. 저기 저렇게 나이 드신 분들 애교 못해. 자, 옆 사람 보면서 한번 더. 친구 생기면 아 한번 해야지. 그럼 아, 나 커피도 한잔 사줄지. 그죠? 이 노래가 나오면 무조건 아 이것만 잘하면 돼. 끝이야 이거는. 뭐라고? 아 여기 안 보면서 시작. 아 오빠예요. 우리 오빠예요.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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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죠? 어. 이 여자가 남자가 애교를 부리니까 너무 기분 좋죠? 네. 이 많이 좋아하라 엉덩이 흔드니까 막 신경을 블렁블렁블렁 하고, 그죠? 내가 블렁하나? 많이 덥대, 오늘. 그러니까, 어때요? 뭐, 아이, 소아 애교를 부리니까 마음에 막 별이 반짝반짝 하는 거라, 그죠? 자, 손톱 한번 돌려볼게요. 어, 반짝반짝. 아이고, 예뻐라. 이렇게 사진 한번 박쥐가 되는데, 그죠? 요것까지 안 하면 되겠습니다. 별만 잘 반짝반짝. 요것도 운동이죠. 어, 소금 운동하시는 거 어르신들이 이게 좀 잘 안 되니까 우리는 막 시계 반짝반짝. 오, 그렇지. 디스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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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네, 우리 선생님들도 이제 팔기반 선생님들도 계시고 하는데 제가 진짜 우리 계재 선생님 너무 잘 만나가지고 계속 이렇게 듣고 공부하는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제가 하루에 시간날 때마다 여기 와서 3, 4시간씩 이 노래만 계속 불렀어요. 불렀는데 이것밖에 안 돼. 해줘야 돼. 그러면 누가 즐거워요? 내가. 그렇지. 내 정도가 아니라니까. 저기 한번 봐요. 이 누이 눈도 이제 한번 또 흘려야 돼. 너무 내일 봐가지고 사진 가고 봐요. 실물이 더 나아요. 실물이 더 나아요. 그런 걸 많이 들으게. 자, 우리 이제 이거 한번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자, 얼마나 말하네. 예쁘제 날씬하제 노래도 잘하제 맞아 맞아 맞아. 자 한번 나올게요. 자 앞으로 들고 계시죠. 여기 여기 보시면 돼요. 자 한 소절 한 소절 보도록 할게요. 어촌마을 어기에 서서 시작. 어촌마을 어기에 서서 한 번 더 시작. 어촌마을 어기에 서서 한 번 더 가볼게요. 어촌마을 어기에 서서 오, 너무 잘하시는데 마을의 편안함을 기원하는 시작. 마을의 편안함을 기원하는 한 번 더 시작. 마을의 편안함을 기원하는 진또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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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돼요. 네. 너무 잘하시는데 내보다 잘하면 곤란한데 한 번만 앞에 처음부터 여기까지 불러보도록 할게요. 어촌마을 어기에 서서 마을의 평안함을 기원하는 진또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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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하셔요. 너무 잘해요. 근데 이 노래가 약간 무슨 풍인 것 같아요? 민요. 민요. 국악 이런 것 같죠. 그러니까 우리는 입에 담지 말고 탁 내뱉어야 돼요. 진또배기 하고 딱 내뱉어야 돼요. 맞죠? 자, 우리 선생님한테 제가 이 나쁜 꼴을 썼어요. 자꾸 이렇게 하면서 이 얼굴을 들고 눈을 자꾸 보거든요. 제가 호치레를 잘 안 되더라고요. 예뻐요. 예쁘니까 소설 부작용이 20년 전에 했는데 부작용이 지금 나오면 곤란한데 그치? 방법이 없다 이제. 우리 세 마리 속대에 앉아 시작. 우리 세 마리 속대에 앉아 한 번 더 시작. 우리 세 마리 속대에 앉아 물불 바람을 막아주는 시작. 물불 바람을 막아주는 한 번 더 할게요. 시작. 물불 바람을 막아주는 진또배기 진또배기 진또배기. 자 진또배기는 앞에 그런 음이 똑같으니까 그대로 하시면 되겠죠. 자 우리 세 마리도 한 번 더 불러보도록 할게요. 자 입을 크게 자신감 있게. 우리 노래는 가사를 외우기 위해서도 또 머리를 쓰고 그리고 입을 벌리고 노래를 함으로 해서 근육도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또 크게 벌리고 자신감 있게 나도 잘 몰라 하면 돼. 입 크게 자신감 있게. 자 가볼게요. 우리 세 마리 손대에 앉아 물불 바람을 막아주는 진또배기 진또배기 진또배기. 잘하는데 큰일 났네. 자 잘하실 수 있겠죠? 네. 원래 알던 사람은 좀 알아도 모르는 척 해주는 게 스승의 선생이랑 예의. 예의가 참 바르시네. 우리 웃음 보시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처음부터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어촌마을 어기에 서서 마을의 편안함을 기원하는 진또배기 진또배기 진또배기. 어린 세 마리 손대에 앉아 불불 바람을 막아주는 진또배기 진또배기 진또배기.
해볼까요? 시작! 꽃잎 비바람을 롯데 롯데 꽃잎 비바람을 켜미며 바다의 심수를 막아주고 자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다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모진 비바람을 견디며 시작 모진 비바람을 견디며 한 번 더 시작 모진 비바람을 견디며 한 번 더 시작 모진 비바람을 견디며 바다의 심수를 막아주고 시작 바다의 심수를 막아주고 시작 바다의 심수를 막아주고 말없이 마을을 지켜온 진또배기 진또배기 시작 말없이 마을을 지켜온 진또배기 진또배기 한 번 더 시작 말없이 마을을 지켜온 진또배기 진또배기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창법처럼 어허허 진또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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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 세 마리 손대에 앉아 불불 바람을 막아주는 진또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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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진 비바람을 견디며 우리 여기 행보 디자인 여기 있는 첫대가 누구입니까? 이노기! 맞아요. 아니죠. 물론 저도 포함됩니다. 여기 앉아있는 선생님도 다 포함되고요. 우리 누구겠어요? 저기 우리 김희영 대표님 그리고 정홍경 본부장님 그리고 지금 또 병원에 계시는데 우리 이정수 지부장님 저희 센터장님 또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다 속대라고 저는 생각해요. 말없이 이 자리를 지켜왔기 때문에 이런 교육장도 있고 선생님들이 또 와서 즐길 수 있는 곳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에 이게 미스트롯에서 이 찬원이가 불러가지고 굉장히 인기가 많아졌거든요. 원래 가수는 이승우 씨라고 합니다. 이승우 씨인데 1962년생이면서 59에 호랑이 때라고요. 저랑 1호가에요. 한 바퀴도요. 그럼 제 나이가 나옵니까? 계산이 많은 사람 빨리 나올 거예요. 그죠? 네. 이분은 췌장암으로 투병하시다가 2018년 12월 19일에 사망하셨다고 하시대요. 네. 그래서 그나마도 우리 찬원이가, 찬원씨가, 찬원이란다. 찬원씨가 불러줘서 만약에 노래가 알려지니까 너무 좋은 일 같아요. 그죠? 이제 또 앞에 해고 까먹은 아니죠? 자 이제 처음부터 한번 불러보고 뒤에 그걸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촌 마을 어기에 서서 마을
일어나는 진또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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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새 마이 소태에 앉아 불불 바람을 막아주는 진또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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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진 비바람을 견디며 바다의 심술을 막아주고 말없이 마을을 지켜온 진또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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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일주일 끝이라 우리 다 배웠어 이제 너무 잘 가르쳐주는 것 같지 않나요? 네네 우리의 사실 들어오니까 네 다행이다 그죠? 나중에 또 뭐 뒤에 가서 막 좀 이렇게 하지만 아주 솔직하게 얘기해주세요 자 이게 끝 이제 1절로서 끝인데 뒤에 2절은 가사가 좀 다르지 똑같아요 우리는 다 배웠어 그쵸? 그러면은 1절부터 2절까지 쭉 가보도록 할게요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하다 보면 어청 마을 어디에 서서 마을의 편안함을 기원하는 신도배기 진또배기 진또배기 오리새 마리 솟대에 앉아 물물 바람을 막아주는 진또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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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진 비바람을 견디며 바다의 심수를 막아주고 말없이 마을을 지켜온 진또배기 진또배기 아이야리야 풍화와 풍년을 빌려서 1년 내내 기원하는 진또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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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박수 그렇지 오 너무 잘하셔요 손을 들고 제가
이제 힘, 저 용기가 확 생기는데 저 이수도에가 완전 성공하고 제가 성공하는 거야지 우리 선생님들은 강의 하나씩도 줄 줄 누가 알아요, 그죠? 어떻게 잘 아시겠어요? 네. 나는 이 노래가 처음이었다. 처음이었다. 예로 맞네요. 오, 그렇구나. 근데 좀 알 것 같아요. 듣기만 들었는데, 그래도 부르니까 잘 되죠? 제가 잘 가르쳐서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번 딱 더 불러볼게요. 자, 팔도 싹 올리고, 우리 먼저 일단은. 주고 가셔도 되고 선물로 가져도 됩니다. 한국의 남자
먹으려고. 이 노래도 우리가 박상철 씨 노래인데 좀 약간 남성적인 노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깨를 딱하게 벌려서 최대한 힘을 딱 주면서 그렇게 앉아 노래 안 나와. 그렇지. 똑바로 앉아가도 배에 힘주고 어디 또 힘을 줘야 돼? 똑바! 싹다. 가보도록 할게요. 아버님이 아버님 말 아버님 말
어쨌든 뭐 오늘 만 용서해줘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뭐 오늘 제 시간이니까 제 마음대로 할게요. 신나는 거 뭐였냐면 항진이 아시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발음이 잘 안 되는데 꼭 이렇게 지적질을 해야 되는 거 황진이. 이거 얘기하니까 생각하는데 제가 초등학교 왔는데 제가 이게 약간 발음이 좀 짧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달걀 있죠, 달걀. 달걀 얘기하는 저 다갈, 다갈이라는 거 계속 달걀, 달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혼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달걀을 안 좋아해요. 계란은 좋아해요. 자, 우리 마무리를 하면서 신나게 한번 불러볼 건데 황진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마지막,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제 집에 또 돌아가서 내가 아까 그거 열심히 하고 후회하지 말고 이 자리에서 해야 돼. 황진이를 하는데 그걸 바꿔서 인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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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 인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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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뀐다 이거. 예쁘다고 인노기하고 바뀐네. 그 다음에 인노기는 예쁘다 시작.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열이 심하단다. 일어나실게요. 일어나서 우리 마음껏 한번 흔들어 보도록 할게요. 아 이거 열이 심하다. 열이 심하다. 오늘 마음껏 엉덩이를 흔들면서 저를 또 밤새 또 꿈에 나타났다고 저한테 밤에 전화하고 일어났대요. 황진이 내 이름 같다
좋은 기운을 받아서 이수도에 가서 정면 성공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